내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인정해야 될까요? 물론 그걸 인정하면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니까 유능해진다고 그래요. 왜 유능해질까요? 그걸 인정해야 배울 수가 있어. 마음을 모를 때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모르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마음이 가르쳐줘 모든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면,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 어떤 마음을 써야 될지 알게 되거든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배워야 되거든. 그게 원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아이를 불러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가, 엄마 아빠 싸울 때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돼. 아이는 두려워서 그걸 못 물어보는데. 그러면 모르겠어, 엄마.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가, 너도 친구하고 싸울 때가 있지. 응? 그러면 그럴 때너 어때? 옆에서 엄마 아빠가 너왜 싸우니?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 싫지. 그냥 엄마 아빠가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주고 봐주고 기다려주는 걸 원하지. 엄마 아빠도 그래. 네가 미워서 네가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 서로 안 맞을 때는 그렇게 싸움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너도 친구랑 맨날 사이좋게 지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싸워야 되는 거고, 응? 미움도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때 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랑 내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구나. 괜찮아. 기다려줘야지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싸워도 우리 둘은 너를 사랑해. 우리 둘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서 애를 안심시키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주는 거예요. 또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우리 애기 두렵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 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안심시켜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배려를 안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기들 싸움에 지쳐서. 그럼 아이는 너무 두려워서 이거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을 인정도 안 해주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울 때마다 또는 내가 당황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묻지를 않는 거야. 물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뭐좀 가져와, 뭘 시키고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물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근데 그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왠지 아는 척 해야 될것 같고, 그 모른다는 마음이 약자 같으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대는 다 아는 줄 알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화를 내지. 근데 그 시초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한테 모를 때, 잘 모를 때 묻지 않고 자란 아기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눈치 없이 행동하는 거지. 근데 잘 물어본 아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껏 알아차리는 정도가 그 사람, 그 아기가 마음을 인정한 만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새로운 마음을 많이 배워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다가 조금 지나면 친구가 생기면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배워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시대는 참 이게 문제인 게 친구한테 대하는 방법도 이게 못 배우게 돼. 마음을 계속 배워야 이게 확장이 되고 마음이, 그렇죠? 마음가짐이 넓어지는데 참 요새 아가들은 이게 마음이 넓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초등학교부터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사가 화를 낼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배우니까 그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죠. 저한테도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와서 저를 대할 때 아, 이 아기가 부모한테 어떻게 배운 아기인지 금방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려워서 참으면서 우물쭈물할 때 아, 이 아기가 부모가 관심 있게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랑을 못 받은 애정결핍이구나. 절 보면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아가들이 있어.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두려워 어떡하지 이런 아기들이 있어. 이거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고 늘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을 인정 안 했던 아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아가부터 작은 아가까지 그거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죠. 배워서 알게 되면 그다음에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그리고 많이 잘못 배운 아가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친 거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데 엄마 아빠가 평생을 싸웠어. 그러면 나는 싸우는 것밖에 못 배우는 거야. 머리로는 안 싸우고 싶은데 미운 짓을 해서 계속 사람을 분노 유발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분노 유발을 시켜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아가가 하면 화가 나게 만들어. 몸으로 그걸 배웠거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잠재의식이. 머리로는 사랑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움이야. 맨날 싸우는 것만 봐서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머리로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머리로 할 수 있지가 않고 몸이 배운 대로 하거든. 그런데 귀여운 아가들 있죠. 부모가 서로 막 사랑했어. 알콩달콩. 그리고 자식 자기도 사랑받았어. 이런 아기들은 나한테 와서도 귀여운 짓을 해. 그냥 말도 그렇게 이쁜 말만 하고.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쁜 짓을 막 해요. 사랑받아. 나한테만 그럴까?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거를 어떤 말을 해야 이쁜 말이고 어떤 말은 미운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렇게 모를 때는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미운 말을 해놓고 상대가 화를 내면 너 왜 화내? 너가 문제지? 이래요. 자기가 몰라서 실수한 거를 너 왜 화내?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몰랐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몰라서 너한테 잘못했니? 내가 몰랐구나. 이래야 새로 배워요. 어떻게 하면 네 사랑을 받고 예쁜 말을 할 수 있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맞고 너는 틀리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해주면. 이러니까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전신만신 다 애기인 거야. 그래서 싸우잖아요. 소통 못하고. 야당 여당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고 부인 남편 싸우고 자식들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 싸우고 직장 상사 부하 싸우고 이게 뭐냐면 서로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해서 상대를 갖다가 분노를 올린 다음에 내가 몰랐다는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다 안다는 전제하에 난 신이야.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서로 네가 틀렸대. 우주가 다른데 살아온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불도 딱 개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애기 취급받은 집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휴가 같이 갔을 때 마스터 아가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 그 아가들의 그 어떻게 훈육을 받고 자란 아기인지 알 수가 있어. 딱 일어나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다 버리고 남들이 다 자기를 챙겨주기를 아예 바라고 혜라 엄마도 자기를 챙겨주기 바라는 아기가 있고 자기가 다 챙기고 다긴 아기가 있고 응? 그리고 막 관심이 없어. 남의 일은 다 관심 있고 나만 아는 아기가 있고 또는 다른 동료까지 챙기는 아기가 있고 마음으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사실은 인생에서 승패를 그게 결정하는 거지. 머리에 뭐 조금 더 지식이 들었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랬다고 그 전혀 하등에 쓸모없다는 거 여러분 지금쯤 알 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내 결혼 생활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박사까지 받았다고 내 직장에서 부딪힘이 없고 인간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돼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 상대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다 놓고 혜라 엄마가 뭘 배웠는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아는데 16년이 걸렸고 나는 이제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고 매 순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안 받아들이면 아 내가 몰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요. 내가 뭘 몰랐는지. 그리고 그 아기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났어. 부부도 마찬가지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훈육받고 살아온 아기들이 밥 먹은 것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죠? 다 알았다고 결혼해. 나랑 너무 잘 맞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상하다. 잘 맞는다는 건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필패인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른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래서 너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아,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 인간인 줄 모르지. 저 사람도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모른 거야. 그러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모른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자꾸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문제야.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거야. 그리고 모른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모른 거야. 우리 아기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걸 모른 거야. 그냥 맞다고 자기가 우기면 어쩔 거예요. 몰랐는데.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몰랐다는 거 아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모든 인연이 소중해졌어요. 왜? 내가 모르는 마음을 알려주더라고. 어떤 인연도.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어떤 아가를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예쁜 마음을 쓸까? 나는 예전에 내 윗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줬는데 윗사람을 다 배려해서 해준 아가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야 정말 제가 배우게 돼요. 아 나도 나보다 윗사람 내가 좀 존중해야 될 사람한테 저렇게 해줘야지. 어르신들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떨 때 그렇게 귀요미 쓰는 거 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예쁜 말을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그런 마음을 또 배우죠. 표현도 배우고 젊은 아기들한테는 젊은 표현을 배워요. 그 마음을 배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점잖은 표현을 배우고 배워서 늘 나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많은 아기들이. 그래서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인연이 그렇게 서로 몰랐던 걸 알아가니까 소중하지. 그래서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 아기는 이래서 이쁘고 이 아기는 이래서 이뻐. 어떤 아기는 이게 단점이 있지만 내 아기 막 나를 갖다 엄마처럼 생기고 다 수발을 들어주네. 근데 어떤 아기는 또 나한테 와서 귀여움을 써주네. 어떤 아기는 되게 똑똑해서 날 알려주네. 어우, 엄마 컴퓨터는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알려주네. 어떤 아기는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다 모른다를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나도 또 이번에 하나 배운 거예요. 모른다는 건 네가 무식하고 멍청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뭘 못한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헬엄마로 살면서 스승으로 언제 살아봤겠어요? 그 스승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아기들한테 모르는 채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여자의 삶을 살았지만 남자로는 모르는데 우리 남자 아기들이 오면서 저에게 남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자 마음을 배우고 있죠. 내가 충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제자 아가 중에 무의식 속에 충신이 있었던 조상의 충신이 있었던 아가를 통해서 충신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이 행복해서 엄청 울었어요. 마음으로 배우면 행복하죠. 왕의 마음을 배웠어요. 왕의 마음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세종대왕 아기, 광개토 대왕 아기. 조상님이 와서 그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이 와서 그 마음을 알려줘서 제가 배웠죠. 예술가의 마음도 배웠어요. 베토벤, 슈베르트, 톨스토이 뭐 이런 영가들이 와서 또 영가도 죽은 마음도 나한테 죽은 영혼도 나한테 가르쳐줘. 내가 그들을 몰랐던 거야. 베토벤도 몰랐던 거야. 교과서로 머리로 배운 베토벤과 내가 마음으로 안 베토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뭐냐. 몰랐다는 걸 알았어. 아 몰랐구나. 난 세종대왕이 그런 분인지 몰랐거든. 한글 창제하신 분이야. 난 다 알아 세종대왕. 왕이야. 멋있어. 태평성대 이끌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오셨는데 내가 이분을 몰랐구나. 너무 미안하고 이분을 너무 저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남자였고 연인 같은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분이었고 왕인데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자를 아주 소중하게 대해주는 남자였고 예술가였구나. 그러면서도 국민을 백성을 되게 되게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좋은 왕이었구나. 이렇게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딱 느끼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그림으로 그린 거죠. 우리는 몰라요. 아직도 헬엄마는 저 아랍인의 그 아랍 그 왕의 마음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 아프리카족의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 이런 것까지 모르겠죠. 내가 경험한 마음 그 영가가 또 오면 알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거지.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만해져서 상대가 반응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넌 틀렸어.
내가 맞지? 너 왜 그렇게 반응해?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은 처음 보는 마음이 되게 두렵거든요.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예상을 해요. 근데 반응이 전혀 다르면 두려워요. 그 마음을 처음 접하는 마음은. 예를 들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저쪽에서 좋아하고 고마워 이렇게 하면 나를 안아주거나 이런 반응이 오기를 기대해요. 또는 좀 쑥스러우면서 그래? 뭐 이렇게 기대해. 그런데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런? 이라고 팍 때렸어.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놀래요. 두렵지. 이거 뭐지? 이 사람 미쳤나? 두려움이 올라오죠. 어떤 마음이든 내가 처음 접하지 않은 마음, 그 반응, 그리고 처음 보는 상황. 즉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그게 막 빚쟁이들이 와. 되게 두려워. 왜? 처음 보는 상황의 마음이거든. 두렵죠. 그래서 저도 처음 영가가 저한테 왔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왜? 나는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만 접하다가 죽은 영혼의 마음이 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이제 그랬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과 뭐 다름이 없구나. 똑같구나. 그걸 알 다음부터 내가 익숙해지고 두렵지 않았죠.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마음이 훨씬 많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태평양 바다에 요만큼 알면서 안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고 보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날 깜짝 놀랄 때 있잖아.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나한테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개미움이 올라오면 내 개미움을 보고 두렵죠. 내가 이런 여자였구나.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자기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광대무변한 게 마음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 처음 보는 마음이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두렵다고 버리고 그 마음을 막 수치주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나라고 인정 안 하려고. 근데 기꺼이 수치주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넓어지는 거야. 예전에 아까 틱톡 때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마음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되게 거부하고 수치주고 내가 아니라고 인정 못했던 마음. 어떤 마음이 주로 그럴까요? 성. 성에 관한 마음. 성관념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보고 그러는 거야. 혼자 사는데 애완견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는 애완견이 그렇게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다 밖에서 키우고 밥을 밖에서 주는 줄 알았지 방 안에다가 똥을 누게 한대. 그래서 야 그거 더럽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귀엽기만 하대. 그 똥을 맨날 치워준대. 그리고 걔를 데리고 산대는 거. 그것도 낯설었는데 또 걔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애완견 강아지랑 섹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면서 막 거부감이 들고 갑자기 토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다시는 만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웠고 너무 수치스럽고 거부감이 든 거야. 그 마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너와 나의 다름을. 그건 네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 봐서 너무 두려웠어.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구나. 이제 배울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하고 허용해주면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거든. 그걸 공격하는 수치와 두려움은 가짜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마음을 배우고 내 의식이 확장되는 거야. 그 마음이 처음에는 두렵고 수치스럽지만 받아들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마음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냥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으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야.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마음도 또한 존중해주는 거. 나는 그렇진 않지만 존중해주고 내가 처음 그런 일이 있어야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마음공부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제가 마음공부 안 했다니까. 너무 놀라서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애완견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집에 가서 동물과의 섹스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원이 이거였대요. 사막을 이렇게 지나는 횡단에서 비단을 팔러 가는 그 중국의 그 상인들이 비단 장수들이 사막을 건너는데 막 걸어가니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막 성욕이 올라올 때 그 성욕을 어떻게 배출할 수 없어서 낙타랑
섹스했다고. 그게 기원이 됐대요. 동물과 섹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야기는 낙타의 후손, 낙타랑 섹스했던 그 조상의 후손이 아닐까 라고 혼자 웃었던 적이 있고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야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이고 그냥 낙타 타고 가는데 너무 성욕이 올랐는데 해소할 수가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상황을 그 마음을 수치주고 너 왜 그랬어? 어? 그리고 너무 두려워. 너는 아주 그냥 어? 더러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공부 시키면서도 놀란 마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마음도 잘 안 놀래요. 저를 놀래키기 힘들어. 세상에 별별 마음을 너무 많이 봐서 헤어 토픽을 봐도 별로 안 놀래거든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올라오죠. 수치 에너지. 그리고 두려움 올라오고 거부감 올라오고 미움 올라와. 그 마음 보는 미움. 그때 그게 잘못된 거지.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버려져서 순순히 그 마음을 인정할 때. 응? 그리고 그 마음에 막 집착해서 그 마음 좋다고 딸려가고 하는 것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되 그 마음에 휘둘려서 딸려가지 않게 될 때 마음을 허용하고 인정한 거야.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모른다를 깔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맞다가 아니야. 그 마음은 틀렸지. 어떻게 동물하고. 그건 틀린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섹스는 어떻게 여자 남자만 해야 되는데 여자 남자 아 틀렸어. 이게 아니라 아 그런 마음을 내가 몰랐네. 근데 그 마음이 내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 하지만 이해해 볼게 하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그 거부감을 내가 일으키는 가해자라고 받아들여서 왜 가해자예요? 그 마음을 이해 인정 못하게 공격하잖아. 그치? 그리고 내 속에서도 내가 막말로 동물과 섹스하고 싶다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막 가해하고 수치주고 넌 더럽다고 막 또는 두렵다고 이 마음 버리고 이러면 그건 가해자인 거야. 인정해야 돼. 그냥 인정하되 거기에 딸려가서 정말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마음이 있구나. 허용해서 그 마음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좋아한다는 건 집착이죠. 집착해서 그런 짓을 하거나 나쁘다고 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인정할 때 그게 허용이에요. 그게 되는 게 마음 공부야. 그 마음 공부가 잘 되려면 밑바닥에 뭐가 깔려야 됩니까? 모른다가 깔려야 돼요.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근데 다 안다고 오만하게. 그리고 자기의 그 좁은 소견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그걸 자꾸 갖다 주네. 그래서 화를 내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아기들이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나를 갖다 약 올리고 화를 내키는 아기들이 몇몇 있어. 보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자꾸 헤라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 헤라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안 해. 지금 헤라 엄마가 바나나를 좋아해. 그럼 바나나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헤라 엄마를 잘 몰라. 그래야 물을 수 있어. 헤라 엄마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안 물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대를 만날 때 또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의 증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를 알고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야. 모르는 나를 알고 있어. 근데 난 다 알았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알 때 다 안 거예요. 그게 제일 알기가 힘들어.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참 이 말이 참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참 힘든 거죠. 그걸 알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항상 돼. 선입견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공부가 되면 나 자신도 다 안다고 생각 안 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올라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그걸 허용하리라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신나 모험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올지 모르고 내가 만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놀래켜 줄지 모르고 내가 만난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상실을 항상 두렵기도 하죠. 왜? 두려움도 인정해. 어떤 마음을 줄지 몰라. 이야기에 대해서 고정화돼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기도 미움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고 아주 아주 개미움인 아기도 사랑이 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존재든 경외스럽고 두렵고 그러니까 또 소중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배울 수가 있어. 배울 점이 다 있어요. 배우려면 열린 마음이야. 내 열리는 건
모른다를 많이 인정한 아기일수록 많이 열려 있고 모른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아기일수록 절대 인정 안 하는 아기일수록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안 들려. 다 관념이 다 이렇게 자기가 붙잡고 있어. 혜라 엄마 바나나 좋아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아기는 내가 아가 엄마는 딸기 좋아해. 100번을 얘기해도 계속 바나나지? 바나나한테 괜히 저러는 거야. 바나나야. 이래요. 그게 이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고 모른다는 상태로 들어갈 때 알게 되는 거야.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알 때는 배우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고. 본래로부터도 지혜가 오고 사람으로부터도 지혜가 오고 이렇게 돼요. 응?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거 되게 소중한 강의예요. 모르는 걸 인정해서 알게 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이거는 몇 번을 얘기해도 우리 아기들이 들을 때 아는 것 같지? 막상 현실에서는요. 벌써 다 알고 있다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결정까지 해. 이게 이렇게. 아까도 우리 그 촬영을 했어요. 위대한 이슈팀이랑. 이미 자기들이 결정했어. 메타버스는 좋은 거야. 그래서 이미 그걸 딱 붙잡고 그 집착으로 그 에너지로 강요해 나한테. 좋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미 결정했어.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넓은데. 좋고 나쁘고가 없죠, 그렇죠? 장점, 장점이 다 있는 거야, 그렇지? 여자, 남자가 여자는 나쁘고 남자는 좋거나 여자는 좋고 남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가 되어서 태어나서 행복하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남자라서 좋은 점이 있고 여자라서 단점이 있고 그래요. 다 음향이 있는 건데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절대 어떤 부분에서도 선입견이 없어야 배울 수 있는 아기고 선입견이 없다는 건 모른다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누구에게 선입견이 생기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저 아이는 나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선입견 없는 사람이면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걸 깔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되고 어리석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 공부가 덜 돼 있을 때 어떤 아기를 막 혼내키고 나면 그 아기를 평정의 눈으로 전혀 분별이 없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단점이 보이고 저 아기는 어리석어. 이게 자꾸 분별심이 작동하니까 그걸 걷어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전혀 분별심 없이 그 아기의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을 혼내줘야 되잖아. 그렇다고 좋게만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죠. 단점을 알려주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힘들고 내 공부도 잘못하면 안 되고 사람을 망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단점만 보고 그 아기의 장점을 못 볼까 봐 두려웠고 또 무조건 좋아해서 오냐오냐 하고 장점만 봐서 그 아기의 단점을 호되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 아기가 성장하지 못할까 봐 내가 관념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선입견으로 잘못할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그게 제일 이제 엄청 무서웠는데 영채님이 오고 나서는 제 눈이 맑아져서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무섭게 혼내키는 제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아기의 장점, 단점 그리고 사랑스러움도 알고 있고 전혀 미움에 휘둘려서 미움을 쓸지언정 계속 믿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훨씬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두려움에서 많이 해방됐죠. 스승 잘못할까 봐 두려울까 봐 벌벌 떨다가 근데 그때 비로소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 걸 인정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알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은 1분 후의 상황은 내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는 이런 상황 처음 경험할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늘 다른 상황이죠. 그 상황이 처음, 항상 인생에서 처음이 아닌 게 있어. 처음인 거는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잖아. 오늘 달라졌고 내일 달라졌고 날마다 변해요. 하늘의 구름 한 조각도 날마다 변해요. 늘 새로운 상황이야. 늘 처음 보는 상황이야. 늘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처음 보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아무것도 그 마음은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마음은 두려울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모르는 거지. 그 마음을 처음 보니까 모르는 거고
모르는 마음을 대할 때 그 올라오는 두려움 수치, 모른다는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할 때. 그래서 그 고집과 집착, 그래서 내 집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집착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집착이 뭐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그 뜻대로 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옹지마죠? 좋은 일을 발생시킬지, 나쁜 일이 발생시킬지 모르는데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 안다고 생각하는 아기가 붙들고 있는 거죠. 난 다 알고 있어. 대학에 붙으면 좋은 거야. 난 알고 있어. 돈 많이 벌으면 좋은 거야. 돈 많이 벌으면 좋은데 왜 벼락부자 된 아기들 중에 미국의 그 복권 당첨된 아기 중에 그렇게 불행해진 아기가 90% 이상 될까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영채님의 뜻대로가 바로 그 말이죠. 그 주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선입견을 버리고 비우고 할 때 그 마음을 새로 보게 되고 배우게 될 수 있는 거죠.